달구발 만평.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당과 경북도당 위원장을 뽑는 선거에서 현재까지 대구에서 3명, 경북에서 4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히며 선거 열기가 전혀 없이 높은데, 차이 직전 시도당 위원장들이 중앙당 최고위원과 비례국회의원이 되면서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형용 대구 달성군 지역위원장. 예, 지방선거에서도 70석 정도를 획득하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 대구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라며 출마의 표현을 밝혀서요.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듯이 기회와 역할을 확대해주면 대구 경북도 야당 불모지다, 인물난이다, 이런 말이 무색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구 경실련이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폐기하라며 대구시의회를 비판했는데, 차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백이철 전 대구동구청장을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으로 임명하며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지만, 그 대구시의회가 인사청문회 패싱을 방치하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예, 그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청문회 규정을 둔 건데, 그렇다면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장에게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라며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며 차라리 폐기하라는 얘기여서요. 대구시정 견제를 해야 할 대구시의회가 이런 식이니 거수기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포항시의회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장의 상임위 배정 결정에 반발한 일부 의원들이 재배정을 요구하는가 하면, 차인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투표에서는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정한 대로 배분되면서 소수당인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한 석도 가져가지 못했지 뭡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주 포항시의원. 의장단 선거도 당론에서 정했고 상임위원장까지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의회가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 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출발부터 파행하고 있는데, 개 여당 전유물 논란을 빚는 의회는 도대체 누가 견제합니까요? 달구벌 만평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